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말씀 가운데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사회를 보면서 영광송을 하기 전에 간단한 멘트를 하죠. 예를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렇게 크게 외치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할렐루야라고 하면 속이 뻥 뚫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지게 하는, 뚫려주는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의 세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합성어입니다. 할랄이라는 단어,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노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루라는 말은 너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세 단어가 모여서 할렐루야라는 우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할렐루야의 뜻은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47편의 핵심 주제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7편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찬송시는 악기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라는 건데요. 여러분, 다윗은 레위 사람 288명을 따로 모아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예배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따로 세운 거죠. 또한 시편 47편은 이스라엘 온 국민이 애창하는 시편송입니다. 시편송.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기 소리에 맞춰서 온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이 묵상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 기자는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또 7절에서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47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즉위시, 즉위시라고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이 아니었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이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기 전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오늘 시편 47편을 7번 함께 찬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림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러 왕 중에 한 왕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온 땅의 큰 왕,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뭐라고요?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먼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오늘 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여기서 만민을 이스라엘 발 앞에 복종시키시고 기업을 주신 사건, 이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곧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의 종노릇 하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어주시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의로운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만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1위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말합니다. 2위가 뭘까요? 2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큰 죄악에 빠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시편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먼저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즐거운 함성 중에 나팔 소리 중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떤 축제를 벌일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서 생명을 얻는 기쁨을 얻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나서 또 승전보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할 때 차분하고 점잖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손뼉치고 소리치며 춤추며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며 즐거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 말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숙련된 곡조로 음률을 만들라. 무슨 말이냐면 훌륭한 곡조, 아름다운 음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세상 가요가 아닙니다. 찬양은 어떤 흥겨운 노래나 유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가요의 그 가사를 개사해서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요의 가사를 바꾸어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찬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입술로 읊조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왜요? 찬양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찬양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탁월한 노래 실력이나 훌륭한 어떤 음악적인 탤런트, 그런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찬양을 부르세요. 즐거울 때, 기쁠 때 찬양을 부르세요. 순간순간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고백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고백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표정으로, 내 언어로, 내 작은 행동, 행위 하나하나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누군가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입술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외치며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 혹시라도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멈추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표정과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스크린을 보면서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하겠는데요. 삶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류용렬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성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라이즈 2022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 다음 세대와 영혼권 예배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요셉 이은혜 선교사님 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사역이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오직 자신을 부인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윤요셉 이은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